오늘의 우승자 장제희 도전자가 다리 문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자꾸 운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운이 좋으면은 우승할지도? 할지도? 네. 그럼요. 행복한 상상 해봤을 것 같아요. 딱 올라오니까 지금 혹시 가장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엄마가 제가 동두천에서 자취를 3년 동안 하고 있어서 엄마는 지금 충주에 있어서 아직도. 아, 어머니, 네네. 엄마한테 또 마음 한번 전해볼까요? 아, 네네. 엄마 보고 싶어. 건강관리 잘하고. 진짜 건강관리 잘해야 돼, 알았지? 늘 엄마 건강이 걱정이 되죠. 네, 어머니가 지금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힘 받아서 그럼 어떻게 다리 문제 도전해볼까요? 네, 도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제희 도전자 다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단계부터 출발해보죠. 1단계 세 문제 모두 맞춰야 다음 단계 문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1단계 첫 번째 문제부터 공개합니다. 가방을 내팽겨치다. 가방을 내팽개치다. 내팽겨치다일까요? 내팽개치다일까요? 10초 출발합니다. 내팽개치다 하겠습니다. 가방을 내팽개치다. 두 번째 보기 선택하셨습니다. 이어서 1단계 두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 종아리가 묵직은하다. 종아리가 무지근하다. 묵직근하다일까요? 무지근하다일까요? 10초 출발합니다. 무지근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기. 종아리가 무지근하다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1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개합니다. 같은 말을 되뇌이다. 같은 말을 되뇌다. 되뇌이다, 되뇌다. 10초 출발합니다. 오른쪽 되뇌다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보기. 같은 말을 되뇌다를 선택했습니다. 자, 1단계 세 문제 모두 풀어봤어요. 네. 중간에 어? 헉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그렇게 걸렸어요? 네, 중간에 무지근하다가 좀, 묵직근하다? 무지근하다. 좀 생소한 단어라서 달인 지원권을 쓰고 싶습니다. 바로! 네. 이렇게 속전속결로! 네. 좋습니다. 장제희 도전자 1단계에서 달인 지원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사용해 주시죠. 네, 제가 선택한 무지근하다가 맞나요? 무지근하다를 선택했는데 어떤 답변을 받을까요? 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괜히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선택한 무지근하다가 맞을까요? 했는데 맞대요. 일단 다행인 걸로 하고 이대로 답 제출하겠습니다. 달인 지원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수정의 시간 5초가 주어집니다. 수정의 시간 5초 드립니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어요. 정말 그대로 제출했어요. 괜찮을까요? 네. 정말요? 이러시면 제가 불안한데요. 자, 장제희 도전자 과연 1단계 통과해서 띄어쓰기 문제 풀어볼 수 있을지 정답 확인합니다. 기뻐하거나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네요? 저 예상했던 일.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통과했습니다. 이제 2단계 띄어쓰기 문제를 풀게 됐어요. 어떻게 준비 좀 했나요?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한다고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외면하는데요, 문제를. 자, 띄어쓰기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장제희 도전자. 만약 2단계 띄어쓰기 문제를 통과하면 우승 상금 2배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장제희 도전자의 2단계 띄어쓰기 문장 공개합니다.
책 한 권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5편이 넘는 소설들이 수록된 문학전집을 읽고 나니 창밖은 1월이었다. 문장이 공개됐습니다. 60초 출발합니다. 책 띄고, 판 띄고, 권에 띄고, 깨알같이 띄고, 작은 띄고, 글씨로 띄고, 다섯 띄고, 편이 띄고, 넘는 띄고, 소설들이 띄고, 수록된 띄고, 문학 띄고, 전집을 띄고, 읽고 띄고, 난이 띄고, 창밖은 띄고, 1월이었다. 25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3초. 60초가 모두 흘렀습니다. 프로분이 어떤가요? 저는 평소에 이 정도로 띄어쓰기를 하는데 네. 아, 맞을지 틀릴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깨알 가치가 깨알 띄고 가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기 한 부분? 네. 다른 데는 그러면 다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딱 확신이 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2단계 띄어쓰기 문제 쭉 풀고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은 장제희 도전자 과연 통과해서 3단계 문제도 풀어볼 수 있을지 우승 상금 불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답 확인합니다. 1단계 정답 확인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정말 너무 기쁘네요. 2단계 띄어쓰기를 한 번에 통과했어요. 이야, 그 높다는 띄어쓰기 벽을 넘었습니다. 이제 3단계 문제 풀게 됐어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달인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과연 64대 달인을 또 한 번 만나볼 수 있을지 또 한 번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장제희 도전자의 달인 문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3단계 문제 공개합니다. 스산하다의 뜻풀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어수선하다, 쓸쓸하다, 흐리다, 뒤숭숭하다, 무섭다. 10초 출발합니다. 어수선하다. 5초 남았습니다. 어수선하다. 10초가 모두 흘렀습니다. 스산하다의 뜻풀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어로 어수선하다를 골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스산하다는 약간 쓸쓸하고 날씨가 맑기보다는 흐린 분위기에 뭔가 귀신 나올 것처럼 뒤숭숭하고 무섭고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어수선하다는 그 뜻풀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3단계 지금 느낌이 어때요? 이것도 되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제 달인에 등극하기 위해서 딱 한 관문 확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장제희 도전자 3단계 통과해서 64대 달인에 등극할 수 있을지 정답 떨려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정답 공개합니다. 무섭답니다. 아쉽게 3단계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도 대단합니다. 2단계까지 막힘없이 쭉 풀면서 우승 상금 2배까지 불렸어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고 재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승 축하합니다.
자, 오늘 장제희 도전자의 달인 문제 도전 아쉽게 3단계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문 열어놓고 64대 달인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